안녕하세요. 겨울방학 특집 아이돌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분을 MC로 한번 모셔봤는데요. 아, 이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데니아 씨! 반갑습니다! 자, 더 뮤직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이 시대 최고의 군통령! 저희 분들 요즘 또 컴백했잖아요. 이야,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요즘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바쁘시죠? 오늘도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요즘 저희가 컴백한 지 이제 2주 차가 됐는데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너무 즐거워요. 저희는 일하고 싶어서 막 매니저 오빠한테 더 잡아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세리 형 지금 눈이 네. 굉장히 졸려 보여요. 아, 안 졸려요?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앨범이 더욱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앨범. 저희 달샵에서 제가 기존에는 앳되고 상큼 발랄한 이미지였다면 이번에는 좀 더 여성스럽고 섹시하고 카리스마 돋우는 앨범으로 겨울 느낌의 구성으로 이렇게 곡들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잖아요. 네네네. 네. 앨범을 딱 받았는데 받았어요. 네. 달샵의 CD다. 욕조에 네. 들어가셨어요. 파격적이죠. 네. 아, 물이 차가웠죠? 네. 그러니까. 미지근했었는데 차가워졌어요, 정말. 욕조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쁜 포즈를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담이 오는 거예요. 아, 키들 다 크시니까. 네, 담도 오고 또 이제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탈의를 하면 얼음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차가워서. 아, 그런데 표정만큼은 네. 지금 쥐가 났는데 표정만큼은 그래도 너무 섹시해요. 네. 어우. 우리 수빈 씨는 막내입니다. 네. 막내죠? 막내입니다. 가장 키가 크잖아요. 네. 안 불편했어요? 아, 굉장히 불편했어요. 네. 그렇지만 프로페셔널한 정도. 알겠습니다. 노래가 제목이? BBB. BBB. 네. BBB. Big Baby Baby. 이제 남녀 간의 사이에서 약간 남성분들이 가끔 몸은 어른이지만 아, 여자가 느낄 때 살짝 아이같이 행동한다, 철부지같이 행동한다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잖아요. 남자들이? 네, 그래서 많죠. 철이 없어 안 돼요. 어른이지만 아이 같다는 뜻의 Big Baby Baby입니다. 저는 딱 들어보고 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익숙한 창법이 딱 들리더라고요. 뭐예요? 나 오늘 밤에 어둠이 무서워요. 그 창법이 들린데 제가 잘 들은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김한선 씨의 네. 창법. 네. 배우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신사동랭이 오빠가 이제 네. 디렉을 봐주실 때 약간 김한선 선배님의 노래를 연상이 되게끔 창법을 한번 해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약간 김한선 선배님 콧소리를 묘사한다기보다는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호흡을 많이 빼는 그런 창법을 했었어요. 왜 필요할 때 달라 너 이런 부분을 왜 필요할 때 달라 너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창법이 쉬운 창법이 아니거든요. 네, 어렵지 않았어요, 관 씨? 네. 저도 이번에 속사포 랩이라는 걸 시도를 했는데요. 네. 김한선 선배님 아예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마이크로. 제가 너무 이제 흉내내기가 어려우니까 네. 너무 어려워서 나와서 다시 연습하고 몇 번은 그렇게 했었던. 가은이 파트가 초당 7음절이에요. 네. 초당 7음절? 네. 정말 빨라요. 초당 7음절인데 그 음절 하나하나마다 김한선 선배님의 창법이 묻어나오게끔 부탁을 하셔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한 멤버예요. 1초에 7음절이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네가 그렇게 나볼 때마다 느껴지는 식어버린 감정들은 눈치없어 이제 어떡하라 고. 뭐라는 거예요? 약간 우리 가은 씨가 비염이 있으니까 네. 좀 더 유리하지 않았어요? 네, 그쵸? 네, 콧소리가. 네, 자꾸 걸어보니까서 근데 너 되게 유리하다. 비염이 이번 노래를 살렸다. 그러니까 이게 가은 씨를 위한 노래네. 야, 사실 근데 달샤바테만 섹시 안무잖아요. 그렇죠. 아~ 섹시 안무. 아~ 자, 이번에도 섹시 안무인가요? 저희 달샤바테 워낙에 포인트 안무로 유명하다 보니까 네. 네. 이번에도 포인트 안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세 가지. 아, 그럼 이번 안무를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이번 안무는 보통 다 후렴구에 포인트 안무가 다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속상의 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 야. 네. 아프게 하는 너,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마음 한다. 아프게 한다 너 해서 너 찍어주시면 되고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뒤흔드냐. 네. 그리고 두 번째 춤은 너 춤인데요. 네. 보통 너를 가르칠 때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을 찍잖아요. 그쵸, 세 번째 그래서. 손가락을 안 하죠. 네. 아, 너 춤과 세 번째 포인트 안무 힙합 춤은 연결됩니다. 네. 네. 네, 한꺼번에 보실 수 있어요. 나나나나나나나 빅 베이베 베이베. 오. 정말 어떻게 골반이 저렇게 움직이지? 아, 신기한데요? 아, 근데 군인들이 만들어줬다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네. 군대 갔었어요. 네. 촬영 때문에 네. 저희는 정말 그때까지는 어떤 게 포인트 안무인지 모르고 그냥 저희 신곡을 잘만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저희가 이 속상의 춤을 하는 동시에 군인분들께서 다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포인트 안무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때 찾았어요. 네,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박치면서? 네, 갑자기 이러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네, 네. 감사드렸어요. 자,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 이거 괜찮을까? 어, 괜찮아요? 네, 거리로 한번 나와봤는데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아니, 저는, 저는 추워요. 아, 원래 이 프로그램 이렇게 밖에 나와요? 아니,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추울 때 나온 적 처음이네요. 아, 왜 나 나올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현미 씨 나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달샤벳은 알아도 멤버 개개인은 아직은 조금 모른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강남 한복판에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달샤벳 알죠? 네. 달샤벳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달샤벳은 아시는데 그래도 개개별로 멤버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조금 있어요. 네네. 왜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만 아시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인지도를 올려라! 괜찮나요? 네. 수빈 양이 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달샤벳 리더 세리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섹시 웨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자기 개인 PR 시간을 가져왔는데 그냥 이렇게 개인 PR만 가지려고 이렇게 추운 데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소원 들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떤 분하고 허그하고 싶어요? 저는 수빈 씨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수빈 씨와 수빈 양과 함께.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떠셨어요? 저기 제가 취업 준비생인데 네. 취업된 것보다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오, 취업된 것처럼 기분 좋다고 하셨어요. 취업 잘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이 우이 양이랑 자, 좀 앞으로 와보고 싶어요. 아이컨택 10초! 10초 아이컨택 10초! 시작! 하나! 둘! 오, 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요즘 가요계는 그야말로 섹시 잔치입니다. 잔치. 네. 섹시함을 주무기로 승부한 걸그룹들이 굉장히 많은데 달샤벳도 그중 하나죠. 네, 네. 하지만 섹시라고 해서 다 같은 섹시가 아니죠. 아, 그렇죠. 최상위 클래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하겠죠. 네. 자, 이름하여 섹시 걸그룹의 필수 스펙! 네. 첫 번째 필수 종목은 바로 섹시미죠. 섹시미. 평균 신장 169에 야. 몸매 또한 모델들도 울고 가는 몸매죠. 네. 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량이 굉장할 것 같은데 운동 굉장히 많이 하시죠? 특히 가은 씨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복근을 보고 복근. 네. 저희가 다 같이 이번에 다이어트보다는 헬스 위주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웨이트 운동하면서 바디 이제 라인을 중요시하는 옷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스장 갔는데 선생님께서 약간 아시죠? 응? 역시 이도박근 산박. 네, 이제 욕심을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실 아 이렇게 말씀 좀 비호감인가요? 아니에요. 샤워를 하다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하고 아, 보통 여자분들 샤워할 때 거울 보면서 뭐 이런 뭐 이런 거 하잖아 이렇게 이런 거? 근데 이걸 해봤다고요? 어떻습니까? 깜짝 놀랐어. 너무 심한 거예요. 아, 근육이? 네. 그래서 아 이제 운동하면 안 되겠다. 그래요. 사실 우리 여섯 분이 다 섹시하지만 네. 우리가 서열을 좀 가리기엔 좀 그렇고 네. 숨만 쉬어도 섹시함을 내뿜는 멤버가 누구죠? 아, 하나 둘 셋 하면 이 멤버가 제일 섹시하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섹시하면 네. 하나 둘 셋! 오, 와, 우리 세리 씨가 아, 세리 씨가 아 진짜요? 볼펜 볼펜요. 저를 본인은 누굴 뽑으셨죠? 지율이요. 아 왜요? 아 저요? 전 숙소에서 보면은 이렇게 TV를 볼 때도 굉장히 라인을 꺾어서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앉아 있고 아 이렇게 네. 평상시에도 하고 네.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지율이가.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편하게 앉아요. 아 미안 이러고 다시 그게 아, 편한 미안하고 거. 다시 이렇게 다른 아, 제가 담도 잘 오는 것 같은 이유가 네. 약간 몸 넓어진 채로 있는 습관이 안 배워져 있어서 되게 몸이 약간 조이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약간 평상시에도? 네 그래서 막 뭔가 약간 몸이 긴장이 되어 있어야 네. 막 뭔가 제 안에 막 안락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되게 항상 뭔가 이렇게 네 그래요. 저는 근데 몸만이 아니라요. 지율이가 밥을 먹고 있다가 네. 제가 부르면은 뭐 지율아 이러면 그냥 보통 어? 뭐 이렇게 쳐다보는데 지율이는 약간 이렇게 아, 그치.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약간 한번 이렇게 스쳐가야 되는 거. 네. 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런 지효 씨보다 그러니까 우리 더 한 섹시. 아 대체 어떻길래? 그러니까 세리 씨예요, 세리 씨. 진짜 농염함. 저희 멤버 중에 제일 언니이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농염함이 있지 않나. 언니한테 네.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앉아 계시는데 고개가 살짝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딱 내렸잖아 이렇게 항상 그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앉는 자세에서도 목선이 보여야 돼서 아 목선 남자 친구가 있으면 네. 남자 친구는 참 좋아하시겠어요. 아 불안해하겠다. 네 불안해해요. 네, 불안하겠다. 왜냐면 타고났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평상시에도 그게 나오니까 불안하겠네. 그래도 남자 친구가 빨리 생겨야죠. 없으니까 안물 안물 맞아요. 안물 맞는데 혼자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이렇게 찔리셨나 봐요. 제발에 도둑 자린다고. 도둑이 제발에 도둑이 제발에 제발에 도둑 제가 바라봐도 너무 이상했어요. 여자친구 있으시죠? 선생님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맞아. 아 얼굴 빨개져가지고 이제 세리 씨하고 지효 씨하고 네. 두 분이 그래도 축하 세레머니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우리 세리 씨부터 보시죠. 아, 세리. 왜냐면 섹시 설 1위로 꼽혔으니까. 아. 왜? 멤버 한번 갈까요? 빰. 아, 그 멤버들이 춤출 때 이상한 BGM을 깔아줘요. 근데 이런 음악에서 섹시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아, 그럼요. 이런 음악이 섹시하기 힘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BGM 주세요.
눈빛. 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도 물론 섹시하시지만 웨이브 춤 잘 추는 사람들은 다 웨이브 하잖아요. 근데 눈빛이 다 있어. 아, 그래요? 그럼 지우 씨의 세레머니 한번 볼까요? 아, 저요? 네. 저도요? 섹시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니 씨 개탔네요. 네, 저 네. 개탔어요. 사실 섹시 하이라이트 안무를 준비를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우리 세리 씨와 지우 씨가 그러니까 달샤벳의 안무 중에서 섹시 안무 하이라이트를 준비 오신 거죠? 네, 네. 포인트 안무. 포인트 안무를 네. 보여주실 건가요? 네. 아. 두 번째 또 쌓아야 할 스펙이 있어요. 아, 네.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 데니 씨 혹시 달샤벳 멤버분들이 연기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네. 도전을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나요? 알아요. S본부들은 아니고 네. 응사에서도 네. 출연하시고 네. 굉장히 연기에 조예가 깊으세요. 아 그렇구나. 네. 누구누구가 연기했죠? 세리 언니랑 제가 별그대에서 네.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후배 역할로 철없는 후배 네. 그거 SBS 거 아니야? 맞아요. 황정아 SBS 거 맞잖아. 아까 왜 그랬어요? 나 SBS 거 얘기했는데 황정아 언니가 또 했잖아요. 아니 반응이 없긴 해. 또 아영 언니가 네 저도 뭐 최근에 한 건 그 M본부에서 한 네. 미스코리아라는 드라마 미스코리아 이현희 씨 네, 네. 거기서 네, 술집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술집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네. 또 그리고 응답하라 1994 2회에 네. 혜태랑 같이 짝이 되어서 미팅녀였어요. 저 봤어요. 아 정말요? 네. 비스킷도. 비스킷도. 비스킷도 시켜줘. 이거 보셨어요? 있잖아. 우리 비스킷도. 비스킷도 시켜줘. 우리 막내 수빈 네. 씨가 그 응사의 그 보이 역할을 할 뻔했다는 거였더라고요. 아, 네. TV를 보니까 제가 오디션 봤던 그 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오디션을 봐서 네. 됐을 수도 있겠네요. 아,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었어요. 아, 진짜. 저는 이제 아니, 본인이 이제 오디션을 잘 봤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1차도 보고 2차도 보고 3차까지 봐서 저는 아 당연히 됐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투리 연기를 좀 무섭게 해봐라. 근데 제가 하니까 지금 뭐지? 윤진이 역할이 되게 약간 카리스마 있는 역할이잖아요. 조금만 귀여운데 막 창자를 막 젓가락으로 막 이러는 연기거든요. 근데 제가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진짜 무서워. 귀여운 게 아니고. 그래서 도희가 되지 않았나. 도희는 너무 귀엽더라고. 그러면 그 응사 제작진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필하는 의미에서 아. 내가 해도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그 대사 있잖아요. 네 멋진 아. 멋진 강렬한 사투리 연기를 좀 네. 네, 보여주세요. 아, 되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시작. 이런 조카 크레파스 18세 같은. 나 진짜 깜짝이야. 내가. 아니 지금 우리 뭐라 재밌는지. 아 근데 사실 욕은 아니었어요. 욕은 아니었어요. 방송에 나갈 수 있는 말이었지만. 크레파스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우리 씨가 또 사투리 연기를 준비했어요? 우리는 부산 여자. 부산 여자여서 그럼 수빈이가 한 거를 부산 사투리로 해볼까? 아 그래요. 아 마 조카 크레파스 18세 같은. 자 여러분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마지막이요. 네. 아 여기 아닌데 기분이 안 좋았어요. 18가지의 색이 있다는 네네. 18색. 네네. 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요? 걸그룹의 열애 상대는 잘 나가는 남자 배우다. 배우? 배우 진짜요? 보통 이런 또 선입견들이 있어요. 걸그룹 분들, 걸그룹 멤버들이 스캔들 하면
대부분 스캔의 상대가 남자 배우잖아요. 어디서 우와. 만나는 거예요? 만날 일이 없는데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난다면 어디서 만날 것 같아요? 아, 예상. 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없다면 지금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상형인 남자 배우 분들. 저는 요즘에 근데 좀 말을 하고 다니는 선배님이 계시긴 해요. 네. 그 하정우 선배님. 너무 매력이 넘치시잖아요. 그렇죠. 상남자의 매력도 있으시고. 그래서 좋아요. 저는 김우빈 씨요. 김우빈 씨. 네, 요즘 뭐 대세죠. 저 제보할 게 있는데요. 저희 MC시잖아요. 누가요? 음악 프로그램 MC. 네, 음악 방송 프로그램 MC였는데 그 같이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되게 대화를 같이 하셨는데 되게 설레하더라고요. 네, 너무 좋아.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혼자 난리 났었죠. 네. 이제 저희 대기실에 습격하셨다가 나가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실제로 뵀단 말이죠. 네, 네 나가시고 이제 막 방방 뛰고 막 저한테 지르고 저는 전혀 친분이 없는데 저한테 사진 한 번만 찍게 해주면 안 돼요 언니?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 왜 아영 씨한테 부탁했어요? 같이 가달라고. 아, 같이 가달라고? 네, 혼자 가면 챙겨니까. 못 갔어요. 연기가 안 나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네. 아, 안타깝네요. 그때 다 하지 못한 그 말을 오늘 한번 영상 편지로 네. 김우빈 씨에게 다음 주에 저랑 사진 찍어주세요. 아, 다음 주에도 만나나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만나뵙게 된다면 제가 사진 찍자고 말씀드릴 건데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저거 전 굉장히 어려운 기법인데요. 아, 그래도 멤버 중에 가장 희망이 있는 네, 그러네요. 매주 만날 수 있고 네.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는 팬으로서, 네, 팬으로서 아, 만약에 김우빈 씨가 사귀자면 안 사귈 거예요? 안 사귈 거예요?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초고음으로 네, 팬으로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안 사귈 거냐고요? 알겠어. 저 웃음이 대답을 해주세요. 네, 사실 이렇게 연기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을 뽐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 걸그룹 하면은 CF 도전하는 거 CF에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인기의 척도는 CF니까 네. 어떤 CF 찍고 싶어요? 화장품이요. 아팝치킨. 아팝치킨. 왜? 왜? 저희 엄마가 아파트 광고는 꼭 찍어야 된다고. 네. 이런 오해가 있어요. 아파트 광고 찍으면 그거 한 달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안 준답니다. 이게 싸게라도 못 들어가나요? 그러면 우리가 찍고 싶은 그 CF의 표정 한번 이거 보고 감독님들이 다 하시면 괜찮은데? 괜찮게 섭외할 수 있으니까 네, 네.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 마이 갓. 화장품 CF 어떡해. 아 레디 액션. 아 좀 민망하네요. 멜라티가 막혀 수분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 팍 튀는 거. 네. 아 CF 그럼 아영 씨의 네. 아파트 CF 아파트 CF 어떻게 하죠? 둘 다 걸어주세요. 아영 씨 커튼 치고 막 이런 거죠? 네, 아파트 막 커튼 치면서 막 풍경 어머 아니 아니 그 풍경 어머 아니 아니 그 아파트 CF라고 아파트 CF 아파트 어떻게 안 아파트 CF 이러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표정 이렇게 와서 먼산 바라봐. 안돼 선배님께 뺏겼어. 안돼 뺏겼어. 아파트 CF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뭐야? 감사합니다. 커튼을 굉장히 인위적으로 열려 모든 게 다 섹시해요. 아파트 광고 찍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수빈 씨가 네. 옥장판 CF 한번 옥장판 한번 갖고 옥장판 눈나요? 와 레디 액션. 아이고 배가 따뜻하네. 아 광고주 여러분들이 네. 종류는 알아서 선택하시는 걸로 종목은 바꿀 수 있습니다. 꼭 CF를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동목은요. 바로 끼입니다. 끼. 끼. 자 오늘 남심을 사로잡을 개인기를 또 많이 준비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개인기는 어느 방송에 나가든 다 시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성대모사를 연구를 했었어요. 네 개 정도. 그래서 네. 했었는데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욕 안 할게요. 그러세요. 누구 성대모사? 네, 박보은 성대모사.
Like I'm still on and am 좀 더 흔들림 똑같죠? 정인 선배님. 어, 아, 정인, 정인 씨. 진짜 똑같아요. 아, 친하시죠? 네, 네. 아, 진짜요? 잘하겠다. I've been yours, a job of missed out. 오, 네, 똑같죠. 아, 다음은 누가 있나요? 네. 정치 잘 지냈지? 네, 다음은 네. 크리... 아, 윤민수. 아, 윤민수 씨. 윤민수 씨. 애절한 보컬의 네. 윤민수 씨. 너 다시 돌아와주라. 손가락이 되게 똑같죠? 아 이렇게 인정했는데 처음이네요. 네. 마지막은 크리스티나 언니 나를 시험에 따로 굉장히 좋았는데요. 똑같죠? 맞다. 아, 성대모사의 달인이었네. 이렇게 똑같은 성대모사 처음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아, 네. 아, 또 가은 씨가 개인기를 또 준비하신 게 아, 우리 가은 씨가? 제가 개인기가 정말 없고 잘 못 웃기는 사람이라서 네. 기타를 좋아하거든요. 네. 기타 한 소절 네, 들려드릴까 합니다. 봄바람이 날리면 얼마 안 됐으니까 비비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